아침에 머리 6시에 이렇게 감으면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어이 차가워. 아뭐 빨리 또 주가 오더라도 응? 예예요? 주가위나 프로그 올챙이 프로그 저 벗자. 이렇게 사네. 됐어요? 어? 어? 됐어요? 다 됐어. 어, 아니면 다 됐어요. 가는게 또 알아. 예. 여기 샤워장입니다. 여기 솔로.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네, 구름 한 점 없는 있네. 구름이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네, 이렇게 날씨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행사 마지막에 어떤 핵심이라서 그런지 비가 안 오고 구름도 없고 너무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을 행사 또 아침 일찍부터 6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깃발 같이 끝에다가 이렇게 리본 묶듯이 묶고 대나무 이렇게 얇게 자르고 용돈이 있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가까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염소 잡고 있거든요. 손질하고 있어요. 손질하고 아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장작을 이용해서 이제 요리를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외진 곳이라 저기 가스 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거의 다 장작을 많이 쓰시네요. 네, 이제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이. 하이. 네,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싸우고 있어요. 어허. 엄청 많은 이 염소들. 오늘 예, 중성화 수술을 한 염소들. 네, 오늘 다 자른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났어. 엄청 사람 많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듣기로는 이 집이 이제 조상님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시작한 뿌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서 하는 의식 행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여기 이제 성함이랑 여기 네.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제 이름은 어리 버스테드입니다.
제 고향은 여기 솔쿰비입니다. 아, 네, 제가 고향이 솔쿰비 있는데 지금 가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톤에서 동쪽 있어서 가톤에서 여기 솔쿰비까지 약 그 200, 300km 정도 있습니다. 약 300km. 네. 가톤에서 여기까지 버스로 오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쿨푸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제 그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이제 다시 했다고 들었는데 되게 큰 축제로 알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축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오늘이 굴부자를 하고 있습니다. 굴부자는 우리를 낳아준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축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수 이마에서 태어났다는 속담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갑버 머스터로 춤을 춥니다. 이 축제는 3년마다 열립니다. 열고 있습니다. 그럼 축제를 하면 며칠 동안 하세요? 5일 동안. 5일 동안? 네. 그럼 오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석가탄신 날이 네. 우리가 마지막 날이요. 석가탄신일? 네. 부처님 태어난 날? 네. 그 날이 마지막 행사로 한다? 네. 그러면 행사 끝나면 뭐 해요? 행사 끝나면 그냥 우리가 자룬 염소 있잖아요. 염소를 잡은 염소들. 이거 먹고, 숨을 쉬고, 노는 걸로. 그러면 저기 아까 사원 있잖아요, 사원. 예. 거기서는 기도를 계속 했던 거죠? 계속. 예,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지금도. 사원 안에 다섯 명 6명 정도 사람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끝나면, 기도가 끝나면? 예, 끝나면 우리가 염소를 자르고 먹고 이렇게요. 그 사원 안에는 불이 있어요, 불? 불 있어요. 불. 지금 불 몇 개 정도 아마 20, 25 정도 불이 있어요. 20개에서 25개 정도 불이 있고 그 불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걸로. 되게 큰 행사네요. 되게 재밌었어요. 예, 재밌어요. 많이 재밌어요. 네. 우리가 우리 인도교에서 이게 거버터리 버스 그래서 제일 큰 명절 있으니까 우리 다 가족들이 많이 그게 있어요. 특별한 성씨가 성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은 우리가 허버터리 버스테드라고 합니다. 그 성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행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염소 잡은 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부 다 장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염소 잡고 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섬찟하네요. 저쪽에선 염소들 잘려나가는데 닭들은 여기서 또 털갈이 하고 있네요. 네, 저쪽에서는 계속 잡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요리를 해서 다들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그릇이 오면 한번 먹어봐야죠. 네, 점심은 찐살하고 갓 잡은 염소고기입니다. 맛은 꼭 우리나라 순대 먹을 때 먹는 향도 나고 족발에 그 잡내 나올 때 잡는 그런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잡내는 안 나요. 맛있어요. 네, 지금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털 뽑는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손질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걸로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저기 조상님들 관련된 물품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아까 그
저게 빨갛게 메고 있는 게 그 아까 저쪽에 안에서 이제 기도했던 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저렇게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거를 각자의 집에 이제 가져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 마지막 모습입니다. 네, 3년 뒤에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일정 마치고요. 저녁에 이제 나오는 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밤 되니까 이제 고기 손질 다 하고 이쪽에서는 계속 자르고 있고 이제 여기서 음식을 이제 조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네, 저쪽 위쪽은 네, 짧게 자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자른 고기로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손질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잘게 잘랐네요. 사진 비디오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카트만두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바베큐 준비. 그리고 이쪽은 수프 형식으로 염소고기를 만들고 계시네요. 어두워서 안 보여서 여기 불빛 와서 보이네요. 네, 이런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문명의 이기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 네, 전기도 한 절반만 들어오고 인터넷 안 되고 데이터 써야 되고. 네, 그런 느낌이라 너무 좋네요. 오늘 밤은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거부들이 거부들이 버스 내 거. 네. 나라 가래 거부들이 버스 내 퍼리 말 거. 네.